때는 대치동에 의대 바람이 엄청났죠. 근데 지금도 어, 의대 어. 가고자 하는 그 학생도 많고 네. 어머님들 보내고자 하는 어머님들이 안녕하세요. 샤론고치 명강사 명품학원. 자, 오늘은 우리 샤론고치 명강사 명품원의 대표 마님이십니다. 자, 이치원 원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회사 명인 에듀 명인 학원을 총 책임지고 있는 이채연입니다. 너무 긴 것 같지 않아 소개가? 응? 네? 아, 멋있게 하려고 그랬죠. 자,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우리 이채연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모시기 힘든데 요즘 우리가 조금 한가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너무 속상하시죠? 네, 휴원을 하고 좀 그래요. 기분이 그렇죠. 안 좋죠. 막 우리 어려운 시기 원장님 이럴 네. 때 우리 학부모들한테 그래도 조금 더 오래 사신 선배님으로서 사실 네.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많이 IMF도 겪었고 메르스도 겪었고 그래도 한번 좋은 따뜻한 말 한번 해주세요. 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참고 견디면 또 노력하면 극복은 될 것입니다. 그 손상은 조금 가겠지만요. 네. 네. 서로 위로해야 돼.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절대로 아프면 안 되고, 두 번째, 남편하고 싸우면 안 된다. 그렇죠. 얼마나 싸우고 싶겠어. 그렇죠. 그렇죠. 싸우고 싶잖아, 우리가. 서로 좀 심정이 빡빡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싸움 손해야.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싸우지 않고 넘기자고요. 네, 참고 견뎌야지. 뭐 천천히 해도 되니까. 네. 자, 그래도 여하튼 우리가 공부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이채원 원장님은 대치동이 낳은 또 스타잖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원래 지금도 스타였지만 그전에도. 이유는 대치동에서 아들 둘을 키우는데 둘 다 의사를 만들었죠. 아, 예. 그건 그런데 그건 사실이고요. 며느리도 뭐, 의사예요. 며느리도 의사고. 둘째 며느리도 의사요? 둘째 며느리는 아직 없습니다. 아, 결혼 안 했구나. 결혼 안 했구나. 혹시 둘째 며느리 자리 탐하시는 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한테 연락하면 안 되고요. 네. 샤론 코치님한테 연락해 주세요. 또 샤론 코치 또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일단은 그래도 의사, 집에 의사 3명이나 있네. 네, 3명이죠, 지금. 괜찮아요? 어때요? 보시니까 의사. 의사 보니까 의사 자신은 조금 힘든 면이 있죠. 아, 힘들어요? 공부가 길고 일단 공부가 몇 년 해야 돼 공부가? 의대 다니는 것만 예과 본과 합해서 6년. 의대 6년. 그다음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군대가 3년이에요. 군대 3년. 군대가 다른 사람들은 다 18개월, 20개월인데 이게 줄어들질 않아. 그래서 의사는 군대까지 하려면 합이 몇 년이 14년. 있어? 14년이 꼬박 걸려야지 의사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 20에 했다고 쳐도 사실 의대를 또 사실 또 고3 때 유치원 못 가니까 20살에 가서 15년, 35 돼야지 월급 그렇죠. 제대로 받겠네. 35 돼서 겨우 이제 뭐 펠로 1년 하고 그쵸? 나와서 개업하고. 그렇죠. 개업도 거의 뭐 40 전에. 네, 40 전에 하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40 돼야지 돈 몇천 버는구나. 그럼요. 그러니 그 투자비 따지면 남는 장사. 남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하튼 안정성 그런 게 있어서. 근데 다시 만일에 아들 키워도 의사 만드실 거예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저희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본인이 가겠다 그러면 보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내가 의사를 하라고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이유는. 지금 하는 게 굉장히 그 업종이 3D 업종이에요. 특히 3D야. 왜냐하면 코로나 때 감염된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 있는 게 의사거든요. 불쌍하죠. 그리고 이제 안정성 때문에 의대를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소셜 그 포지션이 조금 높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뭐 꼭 돈 때문에는 아니지만 안정된 수입이 있는 직업 이렇게 생각해요. 전문직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그때는 대치동에 의대 바람이 엄청났죠. 근데 지금도 의대 가고자 하는 그 학생도 많고 어머님들 보내고자 하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의대를 간다. 그게 이제 공식화돼 있어요. 이과 학생들이. 자, 여하튼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두 아드님을 의사를 만들었지만 내가 다시 아이를 키워도 꼭 의사는 아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좀 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IT 업종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그걸 길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의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트렌디한 직업, 특히 앞서가는 직업들은 사실은 엄마 아빠가 좀잘 그거 몰라요. 있어야 돼. 그래서 좀 끌어주는 거지. 생판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가 어디서 답을 구해. 그렇죠. 그리고 이미 신문에 나오면 이미 끝난 거거든. 네, 그건 그래서. 늦은 거예요, 이미. 신문에 안날때 하는 거지. 참 어려워. 그러니까 다양한 직종을 잘 이해하는 거,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안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쉽지가 않은 그렇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하튼 현실은 우리 대치동은 의대 바람이 불었다. 네, 계속 맞아요. 불고 있다. 지금 분건 아니고요. 계속 불고, 예전부터 계속 불고 예전부터.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우리 또 원장님께서 명인의 그 컨설턴트 하시는 분한테 자, 의대 현황을 좀 조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보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거지만 그냥 심플합니다. 네. 수능 정식 위주로 볼때 6개 이내 틀려야 돼. 네. 전체에서. 전체에서. 그래야지 한번 넘볼까? 전국의 의대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일단은 했을 때. 끝까지. 끝까지. 물론 탑은 뭐다 맞거나 다한 맞아요. 개두개 예, 뭐 그렇죠. 정도겠죠. 서울대 의대는 뭐 하나 그렇죠. 틀리거나 이래야 되죠. 내신도 일반고 기준으로 볼 때는 그냥 1.5. 네. 등급이 1.5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일반고 기준으로. 그건 이제 전교 1등 2등이야. 네, 전교 1등, 1등 2등. 2등이에요, 그거는. 1등 2등. 이게 이제 그 자사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1등급대가 없어요, 거기는. 없죠. 거기는 2등급대로 가요. 이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냥 쉽게 했을 때, 그냥 8학군. 8학군은 이제 강남 서초학군을 8학군이라고 합니다. 전교 그냥 10등. 10등 안에는 꼭 들어야 돼요. 그게 10등. 이제 최대한의 레인지죠. 이과 10등. 이과 이과 10등. 10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과 10등 안에 들어야 되고, 내신은 1.5 정도 이 안에 들어야 되고, 수능은 한 6개 정도 틀려야 된다. 이렇게 본다. 이 정도는 돼야지만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지원은 무슨 얘기야? 가는 거예요, 지원은. 지원, 지원. 완벽한 애를 만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완벽하네. 그럼 의대를 보내고 싶어요. 아직 이제 초등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애를 보면 딱 봤을 때, 원장님이 봤을 때, 저 친구는 의대 갈 만한데? 보이는 친구들이 있죠. 학습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갖고 있는, 흥미.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지적 되겠죠? 호기심. 지적 호기심. 그게 일생을 통하여서 뭐를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뭔가 이루려면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학습을 좋아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애가 봤을 빛이 나, 얼굴에. 얼굴 얼굴에. 학원 오는 걸 너무 재밌어해, 막. 재밌어하고 질문이 많고. 막 호기심 많고, 선생님 보고도 막 가서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이런 애들 있어. 거기서 반짝반짝 하는 애들. 근데 애가 막 끌려왔어. 학원에 수익은 줄수 있을지언정. 기쁨 주지 그렇죠. 못하죠. 그좀 끌려온 애도 가끔은 되긴 돼요. 아, 진짜? 근데 어떤 애가 이제 좀 돼요? 시간이 걸리죠. 우리 둘째가 끌려온 애예요, 그죠? 또 디스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둘째 아드님. 훌륭한 의사로 성장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방송에 나올 때마다. 끌려와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되는데, 약간의 브레인이 있어야 되겠죠. 좀 뇌가 좋은 아이들은.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막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런 애들도 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항상 그 가능성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원장님이 하는 수학학원에 대해서 이제 서로 조금 이제 회의를 할때 가장 기뻤던 거는 이 고등수학, 그 다음에 의대 면접까지 할수 있는 원장님이 초등을 가르친다는 거지. 네, 이게 그래서 포인트잖아. 그게 이제 그치? 연결돼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연결돼서 올라가서 고등부에서 마지막 수학 수능 시험까지 정점을 찍는다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진짜게 의대를 보내고 의사를 만든 우리 이채연 원장님한테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거 가짜 아니잖아. 그럼요, 가짜 그쵸? 아니죠. 저는 리얼이잖아. 또 이제 손녀딸을 의대를 보내게 될까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네, 손녀딸이 손녀딸도 의대 간대요? 본인이 의대 간댔어요. 아, 그래서 진짜? 내가 그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의사니까 또 이제 그 생각을 했나 봐요. 아니, 세상에 정말 많은 직업인데 그 집은 직업이 딱두 개밖에 없나 봐. 선생님 아니면 교사 교사 아니면 아니면 의사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저희는 저희 집안의 굉장히 직업 단순한 집이네요. 단순해요, 저희는. 단순해요. 둘째 며느님 기대합니다. 어떤 분들 네, 오실지. 둘째 며느리를 좀잘좀 부탁합니다.
자, 사랑꽃의 명강사 명품학원 명인에도 이채연 대표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